해당 영상에서 다루는 드라마는 표절이라고 확정짓는 것이 아닌 당시 있었던 표절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모든 판단은 각자 해주세요. 그리고 본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 굉장히 큰 화제성을 모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흔한 클리셰를 이 드라마만의 유머러스함으로 반전 요소를 주었고 또 20대들의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 방영 초반부터 꾸준히 올라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된 이야기가 기사화까지 되었는데 그건 바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였고 일본에서 최고 시청률 20%를 넘긴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를 표절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방영 시기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더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TVN의 공식 입장은 우리 작품은 해당 일본 작품과 완전히 다른 작품이다. 결혼 계약이라는 컨셉만 갖고 캐릭터 설정이 비슷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남녀가 필요성에 의해서 계약 결혼을 하고 벌어지는 이야기로 전체적인 컨셉이 비슷합니다. 우선 니게아지의 치자키는 IT 회사에 근무 중인 성실한 셀러리맨으로 연애 경험은 없고 자신만의 정해진 룰과 틀에 살아가는 인물이며 자신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프로 독신자입니다. 이번 생은의 세인은 IT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연애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로봇 같은 말투에 주어진 일에는 완벽함을 보이지만 사회성은 떨어진다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주 캐릭터를 살펴볼게요. 우선 니게아즈의 모리야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매번 좌절을 경험하다 치자키를 만나 위장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고 가사 일을 하는 대신 치자키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이번 생은의 지호는 드라마 보조 작가로 취업했지만 어떠한 계기로 회사를 박차고 나왔고 세일을 만나 위장 결혼을 하고 가사를 도우며 월세를 주고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틀로 보자면 여주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인생에 큰 현타를 겪던 중 남주를 만나 위장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TVN의 입장처럼 그냥 컨셉만 비슷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엔 이 외에도 다른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 중 계약 결혼을 하는 과정이나 몇몇 작은 소품과 연출이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되는 의견이 존재했고 그냥 드라마 설정 자체가 흔한 설정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설정의 드라마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또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 역대 6위, TVN 드라마 평균 시청률 역대 5위, 아이유 배우의 인생 연기와 다채로운 패션, 어마어마한 CG 스케일부터 다양한 귀신들의 사연, 연말 시상식을 휘쓴 OST까지 2019년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호텔 델루나. 하지만 이 작품 역시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영 즉시 성별이 바뀐 도깨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역사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다는 것과 죽은 사람들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한 클리셰 중 하나이고 사실 호텔이라는 큰 틀의 설정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논란보다는 오히려 이 두 드라마를 이용해 패러디를 많이 낳았습니다. 하지만 표절에 관한 이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비교된 작품은 일본 만화 중 우세모노 여관입니다. 우세모노 여관의 스토리를 대략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세모노 여관은 미련을 남기고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관 안내인 역할을 하는 남자와 여사장을 주축으로 운영됩니다. 안내인과 여사장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귀신을 도와주고 그것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후에 여사장과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전의 비밀을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관과 호텔, 숙박업소에서 벌어지는 기본 틀에 귀신들이 모이는 숙박업소라는 판타지 설정까지 큰 틀로 보자면 호텔 델루나와 우세모노 여관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외모와 다르게 나이가 많다는 설정, 남주는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정이 비슷하다며 논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홍자매 작가의 해명을 들어봅시다. 우선 인간이 아닌 존재를 위한 숙박업소라는 설정은 우세모노 여관에만 있는 것이 아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같은 작품들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다른 세계들 사이 여관이라는 설정은 별도로 주제가 있을 정도로 흔한 클리셰 중 하나입니다. 여사장과 남자 안내원 그리고 종업원이라는 설정은 비슷하지만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각각 캐릭터들의 사연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세모노 여관과의 표절 논란은 방영이 시작된 이후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다른 작품과의 표절 논란이 나왔습니다. 바로 2003년부터 일본에서 연재를 시작한 XX올릭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지 하나하나 비교해드릴게요.
우선 XX올릭이 6호는 차원의 마녀이고 대가를 준다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호텔 델루나에만으로도 대가를 지급한다면 귀신들을 도와주죠.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달을 상징하는 공간의 주인입니다. XX올릭의 대부분 캐릭터 의상은 단발로 고정되어 있지만 6호라는 캐릭터는 에피소드별로 의상이 변합니다. 호텔 델루나의 마늘 역시 다채로운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XX올릭의 키미히로는 마물을 보는 힘을 갖고 있고 어릴 적부터 마물들에게 잡아먹힐 뻔할 정도로 고생하는 인물인데 소원으로 마물을 안 보게 해달라고 빌고 가진 게 없어 6호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호텔 델루나의 찬성은 마늘 때문에 귀신을 보게 되었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델루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여주는 용감하고 능력이 좋고 귀하고 비싼 물건을 좋아하며 술도 엄청 좋아합니다. 두 작품 모두 남주는 겁이 많지만 정이 많아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도 진심이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홍자매 작가의 해명을 더해본다면 역시 스토리 자체는 너무나도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홍자매 작가가 아니라면요. 문제는 이런 논란을 불러온 게 또 하필 홍자매 작가라는 거죠. 홍자매 작가는 그동안 나온 대부분의 작품이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쾌걸춘향, 쾌도홍길동, 미나미시네어,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최고의 사랑, 죽은의 태양 등등 나오는 족족 표절 논란이 있는 홍자매 작가다 보니까 호텔 델루나 역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설정뿐만 아니라 연출과 세트 관련해서도 표절 논란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드라마의 장면과 호텔 델루나가 비교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였다고 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많은 논란을 낳았던 호텔 델루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임수정, 이다희, 전혜진, 장기용, 이진욱 배우 캐스팅에 신인 작가의 패기 있는 작품에 엄청난 자본력이 쏟아진 건불류. 2019년 여름과 함께 찾아온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의 인생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저조한 시청률이 아쉬울 정도로 2019년 이만큼 기승전결이 뛰어난 작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까지 더해져 결말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트렌드를 이끄는 포털 사이트를 다니는 세 여성을 주인공으로 결혼부터 연애, 현시대 인터넷의 문제점, 심지어 미니홈피와 같은 요소를 넣으면서 향수까지 자극했습니다. 정말 결말까지 가는 과정 단 한 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첫회 시작부터 굉장한 싸움을 느꼈습니다. 시작부터 그 영화를 오마주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 커뮤니티와 기사는 이 작품의 표절 논란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초반과 결말에 아주 큰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리메이크 작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건불류를 도마 위에 올린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미스 슬로운입니다. 승률 100% 로비스트 슬로운이 총기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모두가 포기한 싸움에 뛰어드는 이야기로 굉장히 강한 흡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죠.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건불류의 오프닝은 청문회 중으로 시작되고 미스 슬로운의 오프닝은 청문회 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검색어는 실시간 검색어로 집계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지 전부 집계됩니다. 건불류는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The winner plots one step ahead of the opposition and plays a trump card just after they play theirs. It's about making sure you surprise them and they don't surprise you. 미스 슬로우는 로비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건불류의 타미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조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작합니다. 슬로운 역시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What was the nature of your work with Cole Kravitz and Waterman LLP? Based 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이렇게 오프닝이 진행되고 이어지는 장면은 두 작품 모두 청문회가 있기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본격적으로 건불류의 타미가 소개되는 장면에서는 무언가의 비유함에 직원을 혼을 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 과정을 다섯 번만 하면 15만이 이동하는 거고 이래도 이 수치가 의미가 없을까? 미스 슬로운 역시 회의 중에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Know your subject, people.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the loss of a golden opportunity. You better be ready to recite that tax code in Esperanto. 건불류는 포털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에 관해 싸우고 미스 슬로우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로 싸움을 진행합니다. 비슷한 부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각 작품의 여주는 결혼 생각이 없으며 슬로우는 오직 원나잇으로 욕구만 채우는 관계를 갖고 타미는 모건을 원나잇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지만 결국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 부분이 부딪히며 두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꽉 잡으세요. 한참 남았습니다.
두 작품은 어느 정도 초반 스토리가 이어지고 슬로우는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은 회사를 떠나 아주 작은 회사로 이직하는 동시에 팀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건볼류의 타미 역시 업계 1위인 유니콘을 떠나 바로라는 2위 회사로 이직하며 자신과 마음이 맞는 직원들을 데려갑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후반부까지 가는 내용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드라마가 시작되는 극 초반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연출적인 부분이 겹친다거나 캐릭터 설정 하나가 겹치는 수준이 아니라 캐릭터 설정과 연출은 물론 심지어 대사까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작가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앞서 소개했던 이번 생은과 다르게 TV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도운 걸까요? 이 작품은 시청률이 그렇게 잘 나온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반에 갈수록 점점 표절에 관한 이야기가 사그라들었어요. 어쨌든 초반의 유사성을 제외한다면 중반부터 내용은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은 조용히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또다시 논란은 수면으로 올랐습니다. 바로 건불류의 결말 때문입니다. 우선 건불류의 결말은 가경이 방송에 나와 유니콘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유니콘은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합니다. 미스 슬로운의 슬로운은 청문회에서 비리를 폭로합니다. That member was Senator Ronald Michael Sperling. 이렇게 중반부터 조용하다가 마지막에 또다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자, 근데 유사성을 보인 게 단순히 이것뿐일까요? 슬로우는 회사를 나오기 전 오랫동안 함께했던 비서와 의견이 부딪혔고 비서는 원래 회사에 남고 슬로우는 경고와 함께 회사를 나옵니다. 타미 역시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가경을 두고 회사를 이직합니다. 물론 건불류에서 관계성을 보인 부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심지어 타미와 가경은 오래전에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미스 슬로우는 회사를 나오기 직전 사이가 틀어진 척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결말에서는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슬로우는 사실 비서를 몰래 스파이로 심어두었고 비서와 함께 모은 비리 자료를 마지막 청문회에서 슬로우이 터뜨립니다. 유니콘과 바로는 포털에 대한 자유로 싸우던 중 유니콘의 이사이자 대기업 며느리 가경이 기업이 지금까지 포털을 상대로 요구한 비리를 터뜨립니다. 지금 모두 검색창을 켜십시오.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Input the following address into your browser. Download a file named Earthquake. 결국 두 작품 모두 회사를 나온 타미와 슬로운이 아닌 남아있던 비서와 가경이 승리의 열쇠가 된 케이스였죠. 물론 세세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유사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큰 흥행을 하지 못했고 중반부부터 이미 논란이 사그라진 상태에서 이미 결말이 나와 드라마는 끝났고 다음 주에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TVN과 권도훈 작가만큼은 해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패기일까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불류 종영 후 약 3년 뒤 권도훈 작가는 25-21로 돌아왔고 동시간 시청률 1위와 함께 많은 논란을 낳은 상태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작가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건불류 표절 논란은 언급이 될 텐데 한마디라도 좋으니 언급을 하는 게 앞으로 활동에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건불류 표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표절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소개된 작품이 표절이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닌 당시 있었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한 영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이번 비하인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반응이 좋다면 다른 비하인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누설이었습니다.